김내원 씨에게는 옥탑방 고양이라는 것은 참 뗄래야 뗄 수 없고 뭔가 대스타로서의 대서막을 알리는 아주 가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여기서 너무나도 능청스럽고 능글능글한 연기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김내원 씨의 성격은 굉장히 그냥 리더십도 강하고 카리스마 있고 쾌활하고 맹랑하고 이런 성격으로 나는 완전히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성격으로 스타가 됐는데 본인 성격이 아니면은 뭔가 여기에 대한 본인만의 고민이 많겠어요. 네. 끝, 끝. 질문을 이렇게 길게 했는데. 아, 내가 질문을. 지금 저분이 이렇게 길게 했는데. 그래, 끝. 뺏는 끝. 그래도 삼촌인데. 이걸 어떻게 살려보려고. 다시 한번 그런 모습입니다. 제 말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성격적으로 맹랑쾌활했던 그런 좀 액티브한 성격이 많은 팬들에게 어필이 됐는데 실제 본인은 과묵하다. 그러면은 나는 그게 믿기지 않다는 거죠. 본인이 그런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 그 대본을 봤을 때 그러면 이걸 네가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저 처음에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못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매니저 실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뭐 어떤 확신이 드셨는지 그 작품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까지 같이 고생한 자기를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을 해달라고 이 작품이 안 되면 본인이 김내원의 매니저 일을 관두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받을 성공한다? 네. 우와. 참 고마운 분이죠, 저한테.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러면 예능도 그렇고 뭐 드라마, 영화 여기에서 뭔가 유명한 스타로서 성장하기에는 뭐 튀어야 되는 성격 그런 것이 또 많이 좀 주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성적인 성격에서 좀 나름대로 좀 뭐 해를 느꼈다든지 아니면 불리한 성격으로 많이 작용했을 것 같아요. 뭐 별로 그렇게 제 성격이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